이끄는 네. 주요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야, 김주호! 허인규! 김주호! 허인! 아, 근데 김주호 씨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최다 출연이에요. 세 번이에요. 세 번이 출연했으니까. 네, 네. 아, 그 딱 마땅히 없을 때 김준호 씨를 불러요. 그냥 요새 대세 아닙니까? 대세. 아, 요새 대세 맞아요. 예, 네, 그죠. 기존에는 연예인 김준호로 이렇게 예. 나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소속사 예. 대표로서 예. 네, 이렇게 소속 연예인들을 데리고 엄청 이렇게 출연하고. 그 자태 좋은 하객 오른발이 되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저를 하객 오른발. 예.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원효한테는 아 왼발. 아니요. 용의 여의주가 되어주지 않겠냐. 그 준현이한테는 유니콘의 유니콘 꿀이 되어주지 않겠냐. 다 있을 거예요 여기. 또 모나리자의 눈썹이 되어. 완성이죠. 저한테는 그런 소리 없었는데. 얘한테는 고기 사줬어요. 아, 불만 같은 건 없어요? 불만. 아, 솔직히. 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저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 둘, 뭐, 늘어가면서 준현이하고 원효가. 아, 잘 나가니까. 네, 잘 나가니까. 네. 아, 이거 돈도 안 돼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 나가, 회사에. 나가, 회사에. 준호 형이 좀 많이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라서 걱정이 많이 좀 아. 들어요 좀. 왜 파산할까봐? 네, 좀 많이 망할까봐. 너도 나가! 너도 나가! 허민 씨도 뭐 불만 같은 게 또 있어요?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이제 남자 개그우먼들이 더 많다 보니까 또 아. 화장 같은 아. 아니 허민 씨는 이렇게 네. 예능에는 처음인가 봐요. 잘 떨고 네. 있어요. 네. 네. 남자 개그우먼이라고 그러니까 네. 아, 남자 개그맨 누나 보고 한 얘기예요. 남자 개그우먼 대신 맞아. 말 왜 때리는 거예요? 우리 짱이잖아. 내가 몇 대를 가져온 줄 알아? 여태까지 50대를 넘기만 했어. 한 대 때리고 내가 이런 민망을 가져와라? 저 팔씨름도 줘요. 아,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없어요 이분한테. 어떻게 여자를 때리니? 정말. 아 그만하세요 남자 개그우먼. 아 그만하세요 남자 개그우먼. 진짜 저희가 호칭이 늘 애매했는데 허민 씨가 딱 저기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아 우리 고민 해결해줬어요. 예전에 허민 씨도 또 컬투 오빠들하고 빠지겠어요. 어때요 여기 있을 때랑 비교해보니까. 그때는 약간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죠? 이제 준호 선배님은 막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가, 너도 나가? 대표님 지금 35명에서 32명으로 줄었어요. 결제하지. 예예. 이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노는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이 꺾기도란 코너를 준호 형이 짰어요. 준호 형이. 아. 네. 근데 인기가 까불이보다는 요 다람쥐 쪽으로 그렇죠. 몰아가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 어느 순간 까불이는 제쳐두고 다람쥐? 아, 방송국 장이가. 가는 곳마다 다람쥐를 주시더라고요. 아, 왜 그래?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다람쥐. 이게 더 웃기거든요. 아니, 까불이 이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컬투 형님들 거 제가 빤 거예요. 이게. 아니, 알고 있어요. 어, 아, 진짜요? 진짜 해줬다며. 아니, 다 돌고 도는 거야. 나한테 이거 너무 짠 거야, 그러지. 까불이 내가 짰지만 이 동작을 내가 이제 빨아온 거지. 근데 다람쥐가 내 거야, 이제 다람쥐. 아니, 살짝 한번 보여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이야, 우리 꺾이더라.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상대방을 공황상태로 만드는 모습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다람쥐.